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의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그 갈사로 우리 미용과 건강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또 두피 쪽 어떻게 갈사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얼굴과 두피를 제외한 이 전신을 어떻게 그 경락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혈액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갈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 갈사인데요. 이둘 중에 한 가지 어느 거다 사용하셔도 돼요. 얼굴용 갈사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전신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전신용을 가지고 이렇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딱 보면 자, 이쪽 보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쪽에, 등, 배부 쪽,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목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갈사, 이렇게 안쪽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아,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예. 요 안에 척추, 그러니까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척추 주변 근육을 이렇게 자극시켜주고 근육을 풀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을 보시면 목 가운데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쪽을 이렇게 목에서 어깨로 이렇게 자, 목 중앙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또 자, 목에서 어깨로 바깥쪽 이런 식으로 자,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목 아래로 이렇게 등 쪽, 이렇게 척추선에 따라서 이렇게 긁어주세요. 한번 자 끝까지 중간에 자, 척추선에 따라서 한세번 정도 긁어주시고요. 이렇게 세 번, 이세 개의 골이 나 있는 부분, 이렇게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이렇게 같은 부분을 한세번 정도 네, 그 정도 저는 하는데 이 뭐랄까요 개인의 그 인체적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더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좀 이렇게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좀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에서 임상을 해서 그분들은 좀 상처나거나 좀 벌개지거나 먹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옷 위에서 하든가 아니면 가운 그 병원에 쓰는 그 얇은 면포 같은 가운이 있어요. 그 가운을 덮고 그 위에 침치료한 다음에 갈사를 가볍게 해드렸는데 그것도 혈액순환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맨살에 하실 때는 오일 같은 거를 바르신 후 이렇게 갈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허리 이렇게 등 쪽을 이렇게 하시다가 허리까지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뭔가 근육 통증이 있으시고 만성 이렇게 근육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근육이 뭉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갈사로 이렇게 좀더 강도 높게 긁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 이 어혈, 그러니까 그 근육이 뭉치고 한의학적 용어는 어혈이라고 그러는데요. 혈이 뭉친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다리가 딱 보입니다. 다리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이 뒤쪽, 종아리 부분, 그리고 무릎 뒤쪽에 있는 부분이죠? 이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런 식으로 긁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다시 또 다리를 했으니까 또 다리를 쪽을 할게요. 그러면 저기 그 다리 중에서도 측면, 그리고 앞면. 있잖아요? 요런 부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긁어주십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근데 또 다리도 보면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서로 그 복숭아뼈 안쪽이 맞닿는 부분, 요 부분을 안쪽인데요. 그 부분은 자, 아래서 발목 부분부터 위로, 발목 부분부터 위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안쪽 부분은 이렇게 경락의 흐름에 맞춰서 아래로 위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뭐가 빠졌냐면 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팔도 보면요, 이렇게 손바닥 부분, 자, 이 손바닥 부분, 이 내측 부분. 자, 손바닥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팔의 내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자, 이 몸통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세요. 안쪽, 요 어깨, 이 흉부 쪽에서부터 팔목까지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사를 해주시면 돼요. 몸에서부터 자, 팔목까지 이렇게, 자, 안쪽 부분은 이렇게 건드려주시면 되는데요. 요쪽에,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심장 경락? 그래서 그 심장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쳐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신경이 흘러요. 그래서 요쪽을 이렇게 안쪽부터 해서 이렇게 팔목까지 쭉쭉 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 이제 바깥쪽, 손등이랑 연결된 요 바깥쪽은요. 자, 손목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경락의 흐름에 따라서요. 그래서, 자, 손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손목에서부터 저 위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경락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제 흉부가 남았네요. 자, 흉부.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밖에 이런 병이 없다고 합니다. 화병. 가슴 답답하고, 막, 화가 치밀르고, 좀 우울증도 있고, 너무 참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들 참 많으세요. 근데, 보면은, 자, 여기에, 단중이라는 혈전이가 있어요. 자, 보면은, 양 유두, 정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갈사로, 아래에서 위로 긁어주시고, 자, 그리고 옆으로 긁어주시면 되세요. 여기를. 자, 그래서 활을 좀 풀어주십니다. 여기를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복부 부분으로 내려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복부 부분, 자, 갈비뼈 안쪽으로 해서요.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자, 삼각형 모양으로 퍼지듯이, 이렇게. 자, 위장에 있는 부분. 상복부 부분을 삼각형처럼 퍼지듯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배꼽 아래, 또 다시 장, 대장이 있는 부분까지는, 자, 이렇게 사타구니처럼 이렇게 쭉쭉쭉 하되, 자, 역삼각형 모양으로 그 모양을 만들면서 긁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전신 갈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전신 갈사를 하시면 정말 마사지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렇게 안 좋을 때 내가 뭐 이렇게 혼자 해도 좋지만 이렇게 가족들끼리 아니면 어머님들 뭐 아버님들 뭐 이렇게 또 부부끼리 하시는 것도 참 이렇게 건강에 참 좋습니다. 혈액순환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혈액순환에 좋은 에센셜 오일을 그 캐리 오일과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갈사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에 좋은 에센셜 오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선 손발이 차요. 이렇게 해서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배도 찬다거나 몸이 좀 차세요. 그런 분들은 진저나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을 캐리어 오일과 섞어가지고 발라주시고 아니면은 또 다른 그 호르몬에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그럴 때는 제라늄 에센셜 오일을 또 이용하시면 됩니다.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아니면 몸에 이렇게 또 혈액순환에도 좋고, 몸에 이렇게 독소도 빼주는, 그리고 다리 힘도 길러주는 또 주니퍼 베리 에센셜 오일도 이렇게 잘 활용해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괄사로 전신 마사지하는 경락에 따라서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마사지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